동작구 사당동에 위치한 천지 1호 신당의 고보살입니다. 신은 언제 받으신 거예요? 한 16년 됐습니다. 신은 어떻게 받게 되신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저절로 어려서부터 아는 소리를 했었고요. 나중에 이제 성인이 됐을 때 저절로 입이 다 터지면서 내려온 분들이 다 보였었어요. 그리고 사람 얼굴을 보면, 이 사람 어떻겠구나. 그게 다 보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이게 뭐가 뭔지도 모르고, 또 어디가 전보는 일도 없었고요. 부모님이 쉬쉬하면서 아무 말씀을 안 해주셨기에, 어디가 전보는 것도 없고, 그냥 내가 몸이 약해서, 그냥 아픈가 보다. 그렇게 여겼었는데, 그게 점점 강도가 심해지면서, 툭 하면 밤늦게 이렇게 열이, 고열이 오르면서 쓰러지고, 그 열을 주체 못해서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다 병원에 실려갔다가 링겔을 맞고 한두 시간 있다가 멀쩡해져서 또 나오고 그게 수시로 그랬었고 또그 시력이 점점 나빠지면서 사람이 안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냥 얼굴 보면 형태만 보이지 눈, 코, 입 이게 정확히 안 보이고 그렇게 하면서 시력이 점점 어두워지고 또 하혈을 했었어요. 하혈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멈추지 않고 하니까 그게 좀 장시간 되다 보니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도 병명은 없고 그냥 자궁 드러내야 된다. 이런 식이었었어요. 그러다 결정적인 거는, 아이가 그한달 뒤에 제가 하혈하고 그러다 한달 정도 지나니까 아는 소리를 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던 사업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것도 일주일 새에 다 무너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길바닥에 나앉게 되고 그리고 아이가 아는 소리, 입이 저절로 열려서 아는 소리를 하길래 거기서 이건 아니다 싶어서 이 길에 들어선 거예요. 신내림 받기까지 많이 망설이거나 후회하진 않으셨어요? 처음에는 힘들었으나 사업하다가 이 길에 앉아 놓으니까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는데 또 마음 비우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어렵게 신내림을 가셨어요. 네. 뭐가 제일 힘드셨어요? 좀. 처음에 이 길에 들어서서는 내 마음을 비우지 못하다 보니까 사업하던 기질도 있고 그러다 보니 사람을 전본다는 자체가 어느 처음에는 호기심에서 이렇게 보다가 나중에는 내 자신이 이기질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한 6개월 방황되다가 그러고 나서 마음 비운 거예요. 비우고 그다음부터는 손님 상대하니까 아무것도 아니고 또그 나름대로 보람도 있고 좋더라고요. 지금 신내림 받기 위해 준비 중이거나 네. 이제 막 신내림의 길을 걷기 시작한 애동지자분들에게 네. 한마디 해주신다면? 참고 인내하라. 왜 인간으로 살던 삶이 있지 않습니까? 무속세계와 인간으로 평범하게 살다가 무속세계로 들어섰을 때, 우리가 천인간, 만인간을 다 상대하잖아요? 많은 사람을 상대하다 보면 가지가지 종교인 사람도 많고, 또 사람도 천태만상입니다. 그랬을 때, 내 마음 내가 비우고, 선심으로 다가가서, 이렇게 한다면, 이겨낸다면, 어느 정도의 신의 세계를 알게 됐을 때는 힘들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러지 못하고 처음에는 많은 걸 배워야 되는 상황이니까, 힘도 들고, 서럽기도 하고, 지치기도 할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든, 선생한테 열심히 배우고, 기도로서 정진하고, 이렇게 내 마음 비우고, 선한 마음으로 간다면, 보람도 있고, 또 여러 가지로 또 웃을 일도 많이 있을 겁니다.